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6414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참여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저희 피디님 그때 뵀었죠? 누구 피디님일까요? 예, 해 여신 또 비 안 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드론 날리고 있어요, 지금. 네, 부엌 가기 전에 잠깐 우리 오늘의 주인공, 마이맨션 주인공, 안녕하세요. 네, 최미애 전 의원님이시고요.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부엌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창인데요. 들어가 보시면 저희 아까 점심에 여기서 스파게티 해 먹었거든요. 우와,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많은 분이 시청하시는데 여기가 이제 싱크대고요. 이렇게. 네, 씬 티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이 부엌인데요. 부엌에는 이렇게 데크가 있고요. 여기에는 식탁.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수납장이 있잖아요. 이곳에는 그렇게 예쁜 그릇들이 정말 많대요. 자, 이렇게 부엌이고요. 싱크대도 좀 깊은 편이어서 아까 저희 PD님께서는 여기다가 수박 담가 먹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씬티처님 잠깐 들어와 봤네요라고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부엌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부엌 문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나가면 소파가 이렇게 있고 여긴 거실이에요. 거실. 그다음에 정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썬룸이라는 데인데 일명 태양이 비치는 룸이에요. 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시면은요, 짜라짜짜짜, 여기 손녀 사랑이 물씬 가득 풍겨 있는 집인데요. 이 방은 썬룸이래요. 그래서 태양이 사방에서 이렇게, 아, 죄송해요. 여기 지금 들어올 수 없어요. 감독님이 스케치 중이셔서 방송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좋네요. 와! 하셨죠?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쁜 거는 여기 보시면요. 나무, 그리고 여기 거실, 여기는 또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데크인데, 저는 여기가 이 문인데요. 이 문을 들어가면 어떤 공간이 날지 너무 궁금하시죠? 열어주세요! 따라라따따. 와! 여기는 이제 침실인데 너무 예쁘고 정갈하게 잘 되어 있죠. 우린 PD님 들어오셨어요. 율 PD 집 주인 같음. 정말 주인처럼 있습니다. 우리 우린 PD님은 오늘 산에 가시나요? 조심히 가셔야 돼요. 찔뽁찔뽁해요. 이렇게 파우더룸.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 집도 복층이거든요. 그래서 복층을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가서 집이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이 굉장히 예쁘죠. 와, 집이 너무 예쁘다고. 여기 이것도 실제로 나뭇가지 꺾어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쁘죠? 2층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가면 또 다른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자, 2층은 제 얼굴 보고 올라갈게요. 짠! 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또 촬영을 왔는데 오늘 비가 올까봐 너무 많이 걱정을 했고 사실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점심 식사하고 나서 딱 야외 촬영하려고 하니까 비가 딱 멈추는 거예요. 마이맨션이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시네요. 자, 2층 도착을 했고요. 보여드릴게요. 이쪽은요, 아들 내외가 이제 놀러 오면 지낼 수 있게 마련해 주신 방이래요. 그래서 쫙 이제 우리 손녀딸이면 곰돌이도 있는데 이 집의 포인트가 바로 빰빰빰빰빰빰빰 짠! 저는 이 뷰가 정말 전원 생활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뷰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진짜 여기 탁서 있기만 해도 정겨운 느낌이 나요. 너무 집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손녀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네, 오둘둘사님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요. 이 공간은 정말 손녀를 위한 공간인데요. 들어가면 손녀를 위한 컴퓨터, 그리고 책이 있는데, 이렇게 싹 돌아가 보면, 자, 보세요. 우리 손녀들이, 손녀가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 그리고 책,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형도 너무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죠. 네, 오 둘둘사님께서 부러운 표정, 발그레한 표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님도 참여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여드릴 건 안녕하세요, 천사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요, 2층에서 보는 뷰인데요. 좀 가까이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 집의 포인트가 저기 정자 보이세요? 정자? 연못이 집 앞에 있대요. 그래서 이 집을 구매할 가장 큰 이유도 이 정자와 연못이라고 합니다. 저도 반가워요. 천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집 구경이 끝났고요. 네, 저는 계속 촬영 중인데 잠깐 감독님이 드론을 띄우고 있는 찰나 여러분들 만나라고 라이브 방송을 켜봤습니다. 너무 예뻐요. 배경 너무 예쁘죠? 그치만, 저도 예쁘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 너무 적게 먹었더니 살짝 이상해졌습니다. 네. 너무 예쁜 배경이고요. 이 집은 정말로, 바닥부터 뭐, 벽, 다, 이집 주인? 우리 선생님이 손길이 다 닿았대요. 네. 그래서 이 집은 더욱더 특별한 마이 맨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화요일마다 마이 멘션 하는 거 알죠? 예뻐요, 오 둘둘사님도. 여자의 로망인 집이죠. 정말 여자의 로망이 펼쳐지는 이 마이 멘션. 화요일마다 본방 사수 꼭 해주시고요. 인스타 라뷰 검색하셔서 팔로우 눌러주시고, 유튜브는 안녕 충북 MBC. 그리고 페이스북도 있으니까요. 많이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따가 내려가서 PD님이랑 또 우리 선생님과 마지막 인사하고 저는 또 일을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드론을 다 띄우고 이제 방송 다시 하자고 하셔서 네, 마지막 인사만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함께 해요. 네. 자, 여기서 마이 멘션!